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남훈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아, 이번 주또 중요한 뉴스가 네, 뭐, 나와서. 매우 중요한 뉴스. 매우 사실은 중요한 조금 저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좀 빨리 좀 뉴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맞아요. 합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고 며칠 동안에도 계속 네. 진화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날것 네네.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보도 내용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최종치는 아니지만 사실은 계산은 거의 다 끝났을 걸로 예상이 네네. 되기 때문에 이 잠정치가 아마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연금의 이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 잠정치가 발표되기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건데 네네. 그걸 이제 약간 확정하는 그런 네네. 발표였죠. 이번이 제5차였습니다. 그래서 제4차 때는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고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2년 당겨져서 네네. 2055년에 기금이 근데 고갈된다라고 제 됐습니다. 4차가 언제였죠? 그러니까 5년 전 5년 전. 얘기죠. 아, 네, 예. 2018년에 발표가 났었습니다. 또 네네네. 이제 그 제3차는 2013년에 발표가 예. 났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맞습니다. 결과니까 매년 나오는 결과가 맞습니다. 굉장히 아니에요. 중요한 네네. 결과고, 사실은 예. 이제 이번 정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4차 이 재정추계가 발표가 됐을 때이 2057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2013년도 발표에 비해서는 당겨진, 네. 앞당겨진,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충분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혁을 못하고서는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 하고 나서 요번이 1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번에 예. 넘기면 5년 후에는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사실 거죠. 뭐 추계야 5년마다 하지만 꼭 그렇습니다. 5년을 기다려서 개혁을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예산이 이게 각성이 있잖아요, 예. 사실. 근데 뭐 그래서 5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10년 동안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맞아요. 있었던 예, 셈이니까 그 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이게 지금 기금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나 이 연금이 오래 유지된 나라들 네. 같은 경우, 방식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들 쓰는,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은 그냥 부가 방식이라고 해서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냥 은퇴하신 분들한테 주는 방식. 그냥 네네. 그 세대 내에서 그 그때그때 시점에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때그때 방식이죠. 해결하고 넘어가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이 되면서 뭔가 약간 내가 쌓은 걸 내가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약간의 아이디어를 섞어서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투자 수익도 내고 그거를 얹어서 물가 연동도 해줘서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설계한 방식 이후에도 굉장히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급변해서 이걸 그런 식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기금이 해서 이렇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게끔, 뭐 급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은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게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늘었다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결국은 55년에 아예 기금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하는 식으로 만약 기금이 없어져 버리면 부과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한 세대 내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은퇴자한테 줘야 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더큰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9% 현행 보험료율이 소득의 9%라고 되어 있어 있고, 그게 이제 15%는 최소한 올라야 된다라고 지금 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유지되게끔 하려면, 그게 이제 미국의 연방사회보장연금이나 일본의 후생연금 같은 데서 쓰는 방식인데, 70년 후에도 한 배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초에 기금이 쌓여있는 정도가 그 해에 줄 돈만큼은 돼야 된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과도한 그런 쪽의 요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최소한 빚은 지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고정도를 컨셉이죠. 유지를 하려면 25년부터, 당장 내후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7.86%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행 9%인데. 그러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15%로도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15%면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러워서 네. 뭐 그렇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2055년에 기금이 수진돼 버린다. 그러면 부가 방식으로 세금을 예, 예. 걷어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세금이 어느 정도냐? 소득의 26.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9%, 15%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차원이 다른 네네네.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그 내 눈앞에 문제로 다가오지 않은 채로 한 10년을 끌었는데 네.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적어도 지금 줄 만큼 그러니까 빚을 안 지면서 이 기금이 운영이 되려면 2025년이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내년 후년부터는 예. 당장 지금보다 두 배로 돈을 더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그렇죠.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나중에 소득의 4분의 1씩을 꼬박꼬박 내야 네. 겨우겨우 연금을 지급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또 상당히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뭐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수준에서 2030년에 18%를 맞추면 되는 거냐 네. 그것도 아닌 것이 그때 되면 계산이 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쌓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쌓아놓느냐에 예, 예. 따라서 계산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계산은 사실은 지금 현행을 유지를 하고 지금의 가정을 네. 했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미리미리 공부 좀 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되는데 계속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려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계산은 그나마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도 이 정도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더 끌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제가 좀 그 흥미로웠던 점은 이 전망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부분이 많이들 지적하는 부분이 그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네네.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뭐 엄청 낮잖아요. 네, 예, 0.7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죠. 네, 근데 이제 네. 지금 이 가정에서 보면은 2030년 어느 지점을 지나면서는 다시 올라가는 뭐 약간 그런 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의 가정은 언제부턴가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시 아기를 낳고 싶을 거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은 결혼율, 출산율이 올라갈 거다. 뭐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장기 전망을 할 때 그런 아무 베이스 없는 근거 없는 식으로 전망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네. 이런 정도니까 네. 게다가 이게 참, 이 부가 방식 예. 비용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에서 바로 해결을 하려고 네네. 하는 게 지금 26.1%인데 그게 2056년도 얘기고요. 네. 사실은 점점점 은퇴자는 많아지고 일할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게 네네.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참 무책임하게 네. 국민연금 기금 구할 때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때그때 걷어서 지급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니 저기 예. 예전에가 아니고요 지금도 네. 사실은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런 네. 의견들을 개진하신 분들이 아, 네. 현재 진행이 아 그렇군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55년이면은 저도 이제 나이 80몇에서 살아있으면 연금 받을 나이인데 저희 애들한테 이 정도 부담을 주면서 그렇죠. 연금 내놔라 하기가 과연 맞습니다. 얼굴을 네.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사실 드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 이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작년부터 가동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 산하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직접 이런 일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민간 자문위원회가 마련이 네. 되어 있고 이 재정추계 잠정치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주말에 막 이제 그 뭐 끝장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 지금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위험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그 안을 받은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아이고 이거 뭐 전문가들도 이렇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일안을 만들어라고 네. 양감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쨌든 연금특위가 이 자문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해서 공론화 토론을 한다고 하는 거 하고는 거고요. 연금특위 활동 시한이 올해 4월까지이기 때문에 4월에 어쨌든 연금특위에서는 단일안을 만들어서 법률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단일안이 도출이 될지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만약에 요 4월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정부 안을 만들어서 10월에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연말에는 할 일도 원체 많고 그쵸. 또 내년에 네.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맞습니다.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극한의 그 여야 대립 상황에서 단일안이 나와도 지금 통과가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예. 이게 단일안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단일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상태에서는 당연히 여야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예,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지금 그 이제 뭐 15%로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까지는 뭐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은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연금이 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간극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연금을 내는 시점 네. 상한 내는 연령 상한도 늦추고 그다음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늦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가능하려면 사실은 연금 내는 시한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그만큼 일을 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같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 지금 노동개혁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행 60세 정년으로 네.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하거나 또는 아예 폐지하는 것들의 논의가 지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네. 또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그러니까 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이게 연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금이 개혁이 원활히 되려면 노동개혁도 같이 돼야 네. 되고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길게 일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낡은 지식 가지고 길게만 일할 수 없으니까 뭐 재교육이라든지 하는 네. 부분도 같이 교육개혁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근데 어쨌든 네네. 중요한 시작점이 지금 공개가 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원래 재정 추계가 이렇게 일찍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일찍 나오는 거는 적어도 이번에 이제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진심을 담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분이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국민연금 요 개혁만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시간에서도 계속 다뤄가면서 그 뉴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연금 개혁 뉴스를 워낙 그 상세하게 다뤄서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간단하게 그 일종의 이제 저희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리마인더 차원에서 그 가져가 와봤습니다. 중견기업의 24%가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게 정책 수혜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아예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피터팬이라는 게 이제 어른이 되지 못하고 되기 싫어하는? 네네네. 나이를 먹었는데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동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이 크면 이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크면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된 기업들이 아 그냥 나 돌아가면 안 되냐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24%나 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24%밖에 안 돼. 예, 중소기업의 혜택이 왜 원? 예, 사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미 기업 사이즈가 커졌는데 나 다시 작은 기업으로 돌아.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성장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아, 나 성장이고 뭐고 다시 작은 기업으로 돌아가. 이게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대한상의에서 중견기업, 사실 중견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법적 정의상 대기업에 대한 정의가 있고, 대기업, 뭐, 그 기업 집단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기업은 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아무 정의가 없는 그런 중간 사이즈를 중견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기업들의 이 답변에 의하면은, 10개 중에 8개, 거의 77%의 기업들은, 아,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나니까 지원도 축소되고, 규제도 강화되고, 야, 이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31%는, 아, 아예 그냥 돌아가 버릴까?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고 있다 답변을 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예, 그래서 24%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77%가 네. 그걸 느끼고 그 중에서 31%가 돌아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곱해 보면 한 24%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메인 뉴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조세 부담 증가가 제일 힘들다. 그렇죠. 예예. 이게 이렇게 막 계단식으로 우리 왜 소득세도 누진세가 돼 있어갖고 계단식으로 맞습니다. 올라가잖아요. 그 중소기업 때는 뭐 거의 세금을 안 물리고 혜택을 주다가 그게 딱 졸업이 되는 순간 네. 갑자기 이제 세금이 늘어나니까요. 예. 그리고 뭐 정책금융 축소. 수의탁거래 규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금융은 지원이고 수의탁거래 규제는 중소기업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중소기업이 아니면 이게 그 위탁기업이나 수탁기업이 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이제 가해지는 그런 규제 부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별도의 내용으로 뭐가 그렇게 힘드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 전환, ESG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오면은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보다는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기업이 한 56%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그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중견기업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한 15년 정도 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그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혜택이 갑자기 확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고 이 부분이 국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데요. 더 큰 기업이 돼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업들이 큰 기업 되면 뭐해? 나 더 힘들어. 큰 기업 안 하고 싶어. 이러면은 그만큼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특히나 소기업들. 맞아요. 그리고 10인 미만. 그러니까 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소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만 계속 고용이 창출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창출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이게 물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지원해서 끝나지 않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정책,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뉴스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